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트입니다. 환생 UV, K5, K6 및 5R 플러스 무전기용 이직 주모 펌웨어는 1/11 펌웨어의 FADCI 펌웨어의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기능을 포함시키고 일부 기능을 추가한 강력한 기능을 가진 펌웨어입니다. F5번 키를 눌러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모드에 진입하는 방법은 FADCI 펌웨어와 동일하지만 일부 기능과 사용 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스캔 시작 주파수를 설정하려면 5번 키를 누르고 메가헤르츠 단위의 주파수를 입력하면 되는데 별표 키가 소수점이며 메뉴 키가 입력 키 기능을 합니다. 스캔 시작 및 종료 주파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주 VF의 시작 주파수를 입력하고 보조 VF의 종료 주파수를 입력한 다음 5번 키를 길게 눌러서 스캔 레인지를 설정하여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모드로 작동합니다. 무전기 메뉴에서 대부분 이지 주머 펌웨어 기능을 설정하게 되어 있으며 기존의 펌웨어와 중복되는 기능을 제외하고 변경 또는 추가된 기능 위주로 메인 메뉴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뉴 1번 스텝은 변경 주파수 폭을 설정하며 0.01kHz부터 500kHz까지 기존의 6단계에서 20단계로 확장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메뉴 10번 스크램은 2600Hz에서 3500Hz까지 10단계의 주파수 소음을 음성 신호와 섞어서 송수신을 하면 스크램블 주파수 설정이 안된 다른 무전기에서 수신을 하여도 음성이 변조되어 알아들을 수 없게 합니다. 메뉴 23번 F1 Short는 사이드 버튼 1번을 짧게 눌렀을 때 기능 선택을 합니다. 메뉴 24번 F1 Long은 사이드 버튼 1번을 길게 눌렀을 때의 기능 선택을 합니다. 메뉴 25번 F2 Short는 사이드 버튼 2번을 짧게 눌렀을 때 기능 선택을 합니다. 메뉴 26번 F2 Long은 사이드 버튼 2번을 길게 눌렀을 때 기능 선택을 합니다. 메뉴 27번 M Long은 메뉴 키를 길게 눌렀을 때의 기능 선택을 합니다. 메뉴 29번 TX/TOUT은 송신 시간을 선택하여 장시간 송신을 방지합니다. 메뉴 32번 마이크 바는 송신 시 LCD에 음성 신호 크기를 바 형태로 표시합니다. 메뉴 34번 P-ON 메시지는 전원이 켜질 때 LCD 표시 내용을 선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